제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소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포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두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처럼 위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섬겼다고 말씀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집 지은 자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신 충성한 일꾼이었습니다. 많은 유대교 율법 학자들은 모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여도 집이 집 지은 자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셨다면 모든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를 만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모세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온 집의 종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아들은 상속자로서 집을 소유하고 집의 주가 되고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종입니다. 위대한 종이지만 종입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 위대하지만 집을 소유하지 않고 집의 주가 되지 않고 집에 속한 자들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은 진정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를 지으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